안녕하세요. 크로플의 주은입니다. 오늘 제가 부를 크로플은요, 하나님의 열심입니다. 여러분, 혹시 내가 생각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달랐던 적이 있었나요? 세상 일을 할 때도,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할 때도,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,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,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. 그때 저는 이 찬양을 찾게 되더라고요. 이 노래의 가사가 내가 지금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건지 다시 기도해 보면서 날 되돌아보게 해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께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이신가요?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. 열심을